아, 유튜브 여러분이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 아이! 옌병알. 아, 유튜브 여러분이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판은 좀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전판 좀 웃겨 드리려고 개그 좀 해봤는데. 이제 장난은 끝났다. 아이, 내가 진지하게 하면은 절대 꼬라박는 일은 없지.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네 혀는 흔하졌어. 진지하게 한번 보여줘? 진짜?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 내 칼날은 초승달처럼 나. 3기계였네. 와, 4레벨 양아치세요? 에? 양아치세요? 폭망한테 한번 터져 볼 테야? 유딜. 정말 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나무와 적을 베어버리지.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렸네. 바다가 오늘 3원턴 좀 줘라.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난 내가 잡은 영혼만 구원하지.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기고 놔! 놔!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오고막이 삼성각이네? 연패 필드 좀 만나자. 아까 하나 만났구나?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 전사각이었나? 아니. 여기는 야수 느낌 나는데? 여기는 나이트 같고. 오케이. 헌터 미러전 찢었고. 역시 별숭이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전사 각이었나? 전사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니. 아, 이건 진것 같은데? 안 돼! 아, 너무 온다. 아이, 불편한데? 태국 개사기. 승리가 초중기 안에 들어왔다. 나는 얼어붙은 얼음으로 만든. 뭐하지? 뭐할까? 지금 태고랑 헌터랑 양각 잡았는데, 아, 연습 끊겨가지고 헌터는 좀 애매해졌는데. 와, 이거 엄청 세다 얘. 내가 이겼네? 아, 5레벨이구나.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음악, 나 일어났어. 연승 안 타는 헌터로 구원터를 한다.
태고는 연승 태고 경쟁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망치.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나 태고 할 만한데? 뜬금없이 조류는 왜? 제가 진짜 퐁당퐁당 혼터 진짜 싫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이자 한번 굴려가지고 한번 해볼게. 원숭이 이성이라도 한번 줘봐라.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기면 사지 말고 지면은 사죠. 와, 느낌이성. 응,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이거 이자 굴릴게요. 안 살게요.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 이건 사야 돼. 돈 잘 모았거든요? 7레벨 14라운드 48골드면은 엄청 잘 모았으니까. 그냥 무난히 퐁당퐁당으로 9레벨 가서 모은 돈으로 최대한 삼성작 해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봅시다. 연승은 아니지만 조금 잘 이기는 퐁당퐁당으로. 오케이.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진지하게 크립 못 잡는 거 아닌가?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요? 걱정 마, 안 죽으니까. 내가 경험담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알아? 어? 안 죽어, 안 죽어. 당장 힘들 뿐이야. 이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이기냐고? 시너지가 미쳤으니까. 6헌터 시너지 자체가 원래 미친 시너지라 꽤 잘 이겨요. 니동굴의 2헌터에 대해 6헌터면은 뭐.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기고 놔! 마한테만은 고르죠. 헌터 할 때 어떤 덱이 제일 껄끄럽냐고? 헌터 할 때 껄끄러운데? 아무래도 신덱인가? 솔직히 해의사냥꾼 삼성보다 소총수 삼성 주는 게 더 좋아. 해사양꾼 삼성 특. 아무 쓰잘데기 없어. 중국 맞고 아무것도 없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동굴족을 막을 수는 없다. 갈날. 자, 이자 오지게 한번 굴려 볼게요. 지금 17라운드 8레벨이면은 좀 압도적으로 돈 많이 모은 거거든? 1등이 좀 매섭긴 하다. 저 연승 좀 누구 좀 끊어봐라 얘들아. 형 나는 못 끊어. 그리고 애들이 지금 좀 연패 타는 애들이 좀 있어갖고 잘 이긴다. 매칭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저기. 야, 이거 또 연승 또 저기 1등한테 갖다주게 생겼네. 1등 만났대 됐는데. 맞아, 산 게 없어서 돈이 많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자를 미친듯이 먹었잖아. 아까 12라운드에 7레벨 찍고 30원인가 들고 있었잖아.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내가 보통 퐁당퐁당으로 게임할 때 13라운드에 30원 있으면은 돈 평범하게 모았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 30원대 있으면.
근데 7레벨을 찍고 30원 있었다? 이미 돈을 좀 잘 모아놓은 상황이라서 알뜻 만났다. 아, 여기 때문에 배치 좀 분산했... 어? 태고! 궁 하나 못 썼어? 아, 뭐 이성이 따로 있잖아, 옌병아. 소라기에는 끊었는데 여기 혹시...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 또. 미친놈이. 여기 연상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면? 오케이! 먹었다. 이거지. 이게 배치 차이.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지렸죠? 나 일어났어. 이러면 되게 할만해졌죠? 이게 18라운드 아니면 19라운드 만나는 게 확정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필드 만나서 연승 준다고 생각하고 배치를 좀 분산했는데 어떻게 딱 만났네? 개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제 9레벨에 리롤 오지게 하면 돼요. 돈 겁나 많죠? 9레벨 찍고 돈 얼마야? 78원? 리롤 돌리면 돼요. 아니야, 6원 상용 안 할 거야. 그냥 헌터 할 거야. 여기서 크림 못 잡으면 개웃기겠다. 하지만 잡아버렸고. 넌 내 사람이니 일광기 내가 지키겠다. 총알 하나에 표적 셋. 문제 없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 좋습니다.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예쁜 검이랑 멀지 않은 날 매우 낡아. 박물관의 전시 천천히 하면 돼요. 연승 끊겨도 상관없어요. 이미 돈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모았기 때문에 50원 굳이 안 깨도 됩니다. 나이트한테 주는 건 조금 열받는데. 근데 여기 체력이 없어서 아마 태고가 죽여줄 거야, 여기. 차라리 태고한테 돈 주는 것보다 여기한테 돈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돌려야 되는데 회가 너무 많네. 오케이, 40원까지만 쓰자. 오케이. 와, 여기 벌써 소라기야 삼성이야? 와, 여기 너무 센데? 이거 언순이 캐리겠다? 여기 이기려면 원숭이가 나와야 하지. 아싸리 1등이랑 1대1을 한다고 생각하고 10레벨 가서 6원 6헌을 한다? 그냥 다른 애들 다 그냥 제껴놓고 여기만 보면은 6원 데드가 훨씬 낫거든요. 네, 자동굴 애들 다 찍어주는 게 좋아요. 검객은 어차피 뭐 찍었다 팔아도 결국 이골도 손해고 얘는 10레벨 가서 쓰면 되잖아, 주도자는.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아, 그냥 6원 6헌을 한다 차라리. 아, 고민돼. 연승 먹은 거 좋네요. 이거 10레벨 가서 6원 6헌 합시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6원 6헌 해서 이게 세이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대로 좀 쓸 일이 없거든요. 회의 사냥꾼도 그렇고. 차라리 거미왕 같은 거 넣어가지고 회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듯? 아, 회피 못하게? 회피 뜨게. 말이 좀 이상하네. 몸종이 잘 나오는 거 좋아요.
커다란 고양이라고? 와 이거 투광기도 하고 싶고 거룩창도에 하고 싶네. 좀 봅시다 이거. 이거 그냥 10레벨 갈게요. 지금 당장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거미왕 스킬 들어가지. 근데 이게 속박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본 공격 빗나가는 건 들어갈 거예요. 박쥐랑 다시 포식자랑 악령기술 찾아야 돼. 아 공격 포지션 미쳤네. 거룩창 각은 봐야 돼. 이거 템 봅시다 그냥. 아 여기 또 만났어? 지금 여기 한테 되게 불리한 배치를 해놔가지고 여기 자주 안 만나는 게 좋긴 한데. 아.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아 그리고 헌터 입장에서 태고랑 경쟁하면 짜증나는 게 여기가 해골 사냥꾼 삼성각을 보니까 잘 안 나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얘 결국에 다리에서 삼성 찍었네. 아 겁나 아프다. 백발백중이다. 박물관의 전시관 빈 껍데기나 확인하는 게 좋을까? 총알 하나에 지금 박쥐랑 못 찾아야 돼. 박쥐랑 악령기사. 헌터 빼야 되는 게 좀 미리 바꿔놓자. 정신없다. 아 근데 세이렌을 안 쓰면 태고족 말고 다른 덱들 상대로 좀 힘들긴 한데. 아.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죽인다. 동굴족을 막을 수는 없다. 죽음의 신께는 뭐라고 한다. 거창 안 나왔나 보. 어머니. 아, 박쥐야 어디 갔니? 이거 잠깐 쓸게요. 눈을 마주쳐. 승리가 초중기 안에 들어왔다. 아, 씨 얼방이 어디 갔어? 돌겠네. 피우, 피우. 그나마 산이 있어갖고 괜찮긴 한데.
아, 나왔다.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 대류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일단 이렇게 가죠. 적이라도 상관없는가? 멀지 않은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네가 결정해라. 휴, 시위를 떠난 소리군. 하하, 승리가 초중기 안에 들어왔다. 아, 슈버팅. 네 혀는 끊어졌어. 네 혀 킹. 일단 좋아. 이거 텐 다음 라운드에 옮겨줄게요. 다음 라운드 있을까 근데? 공속이 좀 답답하다. 아, 그리고 나이트가 생각보다 너무 안 죽네. 아, 이러면은 내가 너무 태고만 생각한 게 조금 패착이 될 수도 있겠다. 오, 잠깐만. 아, 밤께 나온 건 좋은데. 아, 좀 아까운데. 리프 두 번 쓸 수 있으려나? 나는 어렵. 바순이? 아니, 아, 내가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나 지금? 태고랑일 때라면은 세일은 빼야 돼 갖고 바순이 들고 있는 건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죽어? 다리 이상. 오우씨. 아니, 안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파는 거예요, 님들아. 태고랑 싸울 때는 얘네 두 개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를 빼야 돼, 결국에. 얘는 데미지가 없잖아, 궁에. 너무 먼 미래인가? 아, 세상도 또 나왔네. 와, 도발 때문에 씨 조질 뻔했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님들 말 믿을게. 가자. 오, 템 좋아졌다. 밀릴 의심? 일단 템 못 옮기니까 이대로 가죠. 그러니까 내가 바순이를 들고 있었던 거는 태고족이랑 1대1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태고족이 너무 일찍 죽었네. 누구한테? 나한테 죽었지? 누구한테 죽었지? 와.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굳이 이기는데 이거 템 바꿔야 되나? 사람 만들지 않을래.
세일은 궁 두 번 다 켰고 끝났다. 아, 내가 너를 컷.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와, 이게 원숭이지. 봐봐, 님들, 그러니까 내 플레이가 아예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님들 말도 맞아. 바순이 어차피 안 쓰는 거 빨리 팔고 소총수 삼성을 찍자.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지금 플랜을 짠 게 뭐야? 구원터를 포기하고 10레벨 와서 6원 6헌을 선택한 것도 1등이 말도 안 되는 연승이었고 체력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성급도 좋았단 말이야. 봐봐, 지금 봐봐. 태고 삼성에다가 이성에다가 소라기 삼성에다가 엄청 잘 풀렸잖아. 그래서 여기랑 무조건 1대1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나중에 세이렌을 빼고, 아, 여기다가 얘는 그래도 해일사냥꾼은 데미지가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데미지 주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시너지가 그 CC 면역이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궁 쓰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빼고 만약에 얘랑, 아, 얘가 아니구나, 시청자분이랑 1대1이 된다면 여기다 바순을 써야겠다 하고 계속 하나 들고 온 거야. 근데 언순이가 먼저 삼성이 된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태고전에서는 소총수보다는 언순이가 훨씬 좋아. 왜냐면은 뒤로 얘네 두 명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얘는 얘네를 안 때려요. 그래서 언순이 삼성 먼저 나온 게 좋았던 것 같아. 아니었으면 아마 만약에 반대로 소총수가 삼성이고 언순이가 이성이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아까 미러전 져가지고 꼬라박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얘 나이트는 아까 내 연승 먹고 결국 떡상했네. 난 여기 태고족한테 맞고 금방 죽을 줄 알고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마지막에 템 돈에도 망령족을 두 개 넘은 것 같고 갑자기 뭐 몬주가에다가 폭망까지 나와가지고, 아, 뮬리르까지 나왔고 좋았네요. 템도 엄청 이쁘게 잘 나왔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해일사냥꾼 2성은 의미가 없었어. 그나마 만약에 해일사냥꾼 2성을 찍었으면은 좋았던 점이 뭐 세이렌이 좀 안전하게 궁을 쓴다? 여기 둠이 있으니까. 근데 이미 4코 2성이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해일사냥꾼 1성만 쓸 생각이었거든. 마지막에는 태고족 보냈으니까 그냥 팔고 페어 사긴 했지만, 이게 연승을 안 타는 헌터라도 초반에 이자 진짜 바짝 쪼여서 먹으면은 어느 정도 할만하더라고.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좋네요. 아까 여기 연승 먹은 것도 컸고.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